웬 디프에스의 라이브브 AV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특징에 따라 컨트라스트 AF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AFS, AFF 두 가지 AF 영역, AF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AFS는 단일 상태고요. 일반, 피사체 추적, 얼굴 검출, 와이드, 노말. 기능을 AF 영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AFF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AF 영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물을 검출할 수가 있고 피사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지만 디프에스의 라이브 AF의 성능은 다소 아쉬운 수준입니다. 간단하게 피사체를 통해서 실내 세트를 통해서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뛰어난 AF 성능을 갖춘 디프에스의 위상차의 AF와는 다르게 라이브 성능에서의 AF 성능은 다소 평이합니다. 그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라이브 AF 성능이 매우 느리다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동영상 촬영에서도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이브 상태에서의 AF 성능이 보다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라이브 상태에서는 동영상 촬영의 경우는 FTM이 지원되는 렌즈를 통해서 수동으로 포커스를 전환하는 게더 빠르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편리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라이브 성능이 다소 부족한 면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